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은행 사실 뭐 작년에 진짜 쳐다볼 수가 없었죠. 뭐 올해는 지금 한 달 전쯤부터 계속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이럴 때 은행주가 오르니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내 주식은 빠지는데 은행주는. 네. 그지? 그래서 은행이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지 아니면 네. 지금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 그냥 말 건지 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최정욱 우리 연구원이신 거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아, 네. 금융 쪽으로. 네. 네. 은행 금융. 네. 아까 좀 전에 좀 미리 모셨어야 되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엔 지금 늦지 않았고요. 예. 아, 그래요? 네, 네. 아, 치고 들어오시는데. 늦지 않았어요? 아, 늦지 않았죠. 예.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작년 연초 대비해서 유일하게 빠진 업종이 은행 업종이고요. 네. 지금 글로벌 뭐 은행주들, 미국 은행주나 유럽 은행주 다들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되게 컸거든요. 그거 오른 거 비하면 오른 게 별로 없다. 예, 국내 은행주는 사실은 뭐 오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 텐데 네. 은행주 얘기하면 항상 NIM, NIM이라고 하죠. 네. NIM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되냐 이걸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절대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조금 개선이 된다면서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시중금리가 사실 장기물 위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단기물은 이제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은행의 대출금리라는 게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단기물 3개월, 6개월, 1년짜리랑 연동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마진 좋아질 걸로 보는데 좋아질 걸로 보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3월달, 5월달 기준금리를 75bp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가 먼저 반영되고 조달금리는 뒤늦게 이제 하락을 하는데 작년에 기준금리 인하한 효과가 지금 이제 조달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대출금리도 기업 대출금리보다는 가계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코픽스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네. 최근에 뭐 그 집단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 이런 이제 가계 대출 억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효과가 반영된 거고 실제로 이제 금리가 올라서 단기물까지 올라가게 되면 은행 마진이 더 좋아져요. 더 파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은행들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뭡니까? 일단 뭐 금리가 있을 거고 네.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실적도 있을 거고 실적? 근데 사실은 네. 그동안은 실적이 좋았어도 주가가 못 올랐는데 사상 최대 실적 나왔잖아요 작년에. 네,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빠질 때였었고요.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이제 경기랑 금리 결국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네.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는 이제 어떤 기대감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뒤이어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죠. 네. 그럼 은행은 투자하기가 쉽네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사실은 이제 규제 리스크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잘 갈 것 같은데 이제 뜻하지 않게 정부랑 오는데 규제가 들어오면 갑자기 이제 꺾인다 이런 거죠. 생각보다 이제 주가 반등폭이 좀 미미하고. 예를 들면 작년 말에도 뭐 보면 사상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야 배당 많이 해주지 마. 뭐 이런 거죠. 이런 태클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네.
그 왜 배당 많이 해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감당국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이제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라든지 네. 건전성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본을 많이 가져가고 충당금도 많이 쌓고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의 사회 유출을 좀 막아서 자본이 많이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회 유출. 네, 밖으로 네. 이제 유출되는 걸 네.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뭐 자본을 좀 유지해라. 라는 이제 의미에서 배당 규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 뭐 유럽이나 미국들도 일시적인 어떤 배당 억제가 있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배당 규제가 있었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 은행들에 대해서 어쨌든 은행은 조금 뭐 공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네. 정부를 이렇게 규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주랑 갭이 많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국내 규제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 모멘텀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튀어 오르면서 예. 저희 나라 은행주도 결국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시장에는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네. 그나마 이제 은행주는 금리 상승에 어떤 뭐 수혜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금융주를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그 올해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대략 9.1조 원 순매도를 했는데요. 네. 은행주는 오히려 1.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1조 4천억이나 은행주를 샀어요. 올해 네. 들어서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는 거고 이 금리 추세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올라간다. 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모멘텀을 계속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들을 지금 이제 금리는 약간 올라갈 거라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본다면 은행들을 지금쯤 들어가도 근데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쯤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많이 올랐다는 게 약간 좀 선입견이시고요. 네. 다른 업종 오른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거의 못 오른 상황이고요. 네. 그 제가 은행주를 특히 좋게 보는 이유는 네. 지금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결국 1분기에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이제 확인이 될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마진이 1분기에 뭐 은행 평균적으로 대략 한 4bp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게 14개 분기만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마진이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NIM 예, 1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는 거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제가 이제 여기 11월, 12월인가 한번 나왔을 그래, 때 그래 한번 나오셨죠. 예. 올해 1분기가 한 1, 2bp 올라가면서 서서히 이제 상승이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bp면은 예상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요.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DGB금융 일부 은행들은 마진 6, 7bp 정도까지 올라가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급등하는 거고 이게 추세적으로 2분기, 3분기까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성장도 뭐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마진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 순이자 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날 거고 네. 그렇게 보면 올해 이제 대부분 컨센서스가 작년 대비 한 6, 7% 정도 은행이 이제 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지금 마진 상황이면 훨씬 더 순이익 증가폭이 클 수 있습니다. 한 10% 이상. 네. 네. 그러면 실적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지방은행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방은행이 사실은 주가가 멀티플이 되게 싼데 네. 그 이유가 지방은행들이 이제 기업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부실 위험이 시중은행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걱정이 많이 있었고요. 네. 지금 PBR 기준으로 0.25배 정도 엄청나게 싼 상황이에요. PBR이라는 게 순자산 가치에 네, 주가 비해서 순자산 시가총액이 0.2배나 0.3배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돼서 거래된다는 그러니까 은행 업종 평균이 0.35배고 지금 KB금융이 0.45배 정도인데 네. 지금 지방은행들은 0.2배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작년, 재작년을 보면 은행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거는 충당금이 큰 폭으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시중은행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방은행들도 줄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은행들도 시중은행들만큼 충당금이 이제 크게 감소하는 게 수치가 나오면서 네. 아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개선에다가 주가 싸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싼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그렇죠. 갖는데 은행이 전반적으로 싸지만 특히 지방은행들은 더 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탄력이 좀 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방은행들이 사실 시중은행보다 자본비율이 조금 낮은데 네. 이게 그 내부 등급법을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험 BIS 비율 계산할 때 네.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본으로 계산하는데 그 위험 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표준 등급법이 있고 내부 등급법이 있어요. 내부 등급법을 이제 시중은행들은 이미 다 승인을 받아서 그 방식으로 자본비율을 산출을 하거든요. 이 표준 방법은 그냥 외부의 신용평가 등급을 그대로 끌고 와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는 거고 내부 등급법은 은행들이 이제 내부 모형을 산출을 해서 금감원 승인을 받으면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내부 등급법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표준 등급법보다는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자본비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은행들은 아직 그 승인을 못 받았는데 올해 아마 대부분 다 승인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본비율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수급적으로도 지금 KB, 신한, 하나, 우리는 그 국민연금 지분율이 한 9.8, 9.9 정도 됩니다. 네. 10%가 맥시멈이죠? 그 은행법상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라는 게 있는데 네. 10% 이상 보유를 하려면은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0%를 안 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지분율이 9.9, 9.8이라서 사실은 추가적인 매수율이 크진 않은데 국민연금 펀드 입장에서는 근데 지방은행들은 그 은행법상 15%까지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국민연금 지분율이 한 13%, 13.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국민연금에서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은 네 수급적으로도 조금 더 개선 요인이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연금이 들어올까요? 국민연금 계속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그 팔지만 네. 최근에 국민연금은 은행주를 좀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히려. 네, 네. 그 3페이지, 4페이지인가요? 그 자료에 보니까 은행별 2021년 연간 실적 컨센서스 및 예상치 우리 네. 최영구 의원께서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각 은행별로 그 실적 추정치라든지 컨센서스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가 준비가 돼 있나? 예, 지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실적이 우리 최종 연구위원이 보실 때 어떤 은행이 좀 차별적으로 좋은지 한번 요 오른쪽 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실적은 좋고요. 근데 요 그 실적 추정치는 마진이 1분기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작성을 한 거고 네. 최근 트렌드를 보면 마진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추정한 것보다는 이익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이익 개선폭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타나요. 그러네요. 그 이유는 작년에 뭐 DLF 관련된 손실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추가 충당금, 네. 라임 뭐 충당금 이런 손실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작년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기저 효과가 일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은행들은 지금 컨센서스가 대략 한 14.4조 원 5조 원 형성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이 이제 개선이 되면 아마 15조 원 이상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네. 컨센서스가 다 상향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KB금융도 3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시죠? 3.7조 원 이상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은행들이 다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기존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이제 뭐 금융 뭐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뭐 K 뭐 이런 뱅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은행들이 뭐 이렇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막 인구가 느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서 이익을 조금 뽑아내긴 하더라도 결국은 다 하향 곡선을 그릴 친구들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제 선입견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네네.
사실은 대출 성장률은 연간 5, 6% 정도씩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대출 지원 때문에 10% 이상 네. 대출이 증가를 했었지만 네. 그거를 배제를 해도 5, 6% 정도는 대출이 성장을 하고요. 네. 여기 지금까지는 마진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 증가폭이 크진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마진이 올라가게 되면 네. 이 성장 나오는 것만큼 다 풀리 순이자액이 늘기 때문에 네. 이익 증가율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이상도 나올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익 성장성 측면에서는 네. 사실은 은행주 성장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이익이 매년 증가했고 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추가 충당금 때문에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향후에도 5% 이상 이익이 매년 증가한다면 뭐 성장주라고 안 보기도 성장. 어렵죠. 이익, 네,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이익 성장이 그렇게 매년 됐는데 주가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익은 계속 성장을 했지만 네.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모멘텀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낮았던 상황이고 네. 멀티플이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 뭐 PBR이라든지 PR이라든지 네. 그런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이제 디레이팅 국면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익 증가분이 주가에 이제 풀리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은행주 멀티플은 향후에 계속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좋은 실적을 냈던 거는 낮은 그렇게 높지 않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대출이 좀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치면 부동산 대출은 확 줄을 거 아닙니까? 그 양 자체가. 근데 그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네. 은행들이 전 원래 착각을 좀 많이 해요. 순이자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실적이 잘 나왔던 주요 배경이 이제 충당금이 계속 꾸준히 낮아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다 금융 지주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은 네. 이 비은행 뭐 증권이라든지 금투 뭐 이런 쪽에 상당히 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났던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이자익 지금까지는 이자익이 줄었어도 비은행이 개선되고 충당금이 낮아지면서 이익이 늘었는데 네. 이제는 앞으로 마진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 이자익까지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익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대신 이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5페이지도 보니까 NPL이라든지 그러니까 NPL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대출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대출 비중이 좀 느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줄어왔고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대출 지원을 사실은 이제 3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연장을 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부실이 자꾸 이제 이연되고 감춰져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종료가 되면 부실이 확 크게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게 이제 시장의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 대출 지원이 종료가 되면 일부 여신은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규모는 이제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은행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은행의 그 대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그 우량 자산 그리고 네. 담보 대출 위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부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다 풀리 그냥 대선 충당금 증가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대기업 대출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뭐 가계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늘었는데 이쪽은 담보율이 뭐 80에서 85%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쌓는 충당금 양이 크진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그 은행들의 어떤 신용 등급, 여신 네. 신용 등급이 다 좋아졌고요. 또 하나는 2011년에 저희가 IFRS가 도입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은행들이 충당금을 K-GAAP 방식으로 충당금을 적립을 했거든요. 한국 회계 규정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IFRS 방식으로 적립을 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예전 충당금 적립 방식은 일단 뭐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내가 담보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네. 건전성이 고정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의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회수가 된다고 하게 되면 환입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은 담보율이 확실하면 충당금을 많이 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충당금이 크게 늘어났다가 은행 손익이 뭐 줄어들고 이런 어떤 그 변동성이 심했던 반면에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부실이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설령 감춰진 부실이 있어서 네. 그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네. 은행 손익에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충당금이 막 급증하거나 네.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저 코로나 상황이 뭐 올 여름 뭐 가을 좀 지나면서 그건 조금 이제 좋아지더라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분 저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은행 같은 데는 막 수조 원씩 이렇게 지금 이익 내고 있는데 이거 같이 우리 사회가 좀 나눠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아무 기업이나 막 찍어서 나누자고 하긴 정부도 힘들 거고 은행 같은 데가 제일 타겟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익 나는 거 이런 거 죄다 그냥 날아갈 가능성은 그 없습니다. 연초에 네. 사실은 이익공유제 얘기가 잠깐 나와서 네. 주가가 약간 좀 흔들렸던 때가 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그 저희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은행들이 코로나 대출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은행이 손실 가능성을 부담을 하고 사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꼭 이 공유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사회 공헌이나 사회 지원 네네네네. 활동이라는 거죠. 네네. 이런 걸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 돈을 내라.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하지 않지 않을까. 로 예, 기대하신다 이거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만약에 은행주에 내가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은행도 있고 뭐 지주회사들이 요즘 많잖아요. 은행이 네. 다 지주회사예요. 은행이? 은행은 지주회사로 네. 다 상장이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디가 좋아 보여요? 지주회사 중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금융하고 KB금융이고요. 예. 하나금융은 이제 수익성이 다른 은행 대비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멀티플 아까 PBR, PER이 뭐 KB나 신한보다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매력이 높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KB금융은 최근에 주가가 사실은 조금 많이 올랐죠.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가격 부담은 약간 있긴 한데 네. KB금융은 업종 대표주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외국인이 최근 한 3, 4일 동안 KB금융을 미친 듯이 샀는데 네. 그게 뭐 KB금융이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 대비 가격이 더 싸고 뭐 이익이 훨씬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한국은행주를 사야 되는데 1등 그렇죠.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네.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아 보이는 은행을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KB금융 신한지주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돼? 신한지주도 많이 안 올랐더라고. 신한지주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네. 외국인들이 이제 실망을 하면서 약간 좀 떠났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만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한지주보다는 KB금융에 외국인 수급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계속 이제 향후에도 국내 은행주를 산다고 본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KB금융이 수급적으로는 더 수혜가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 KB금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지방은행도 상당히 좋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DGB, 뭐, BNK 이런 거. 네, 뭐 멀티플이 워낙 싸고 실적도 1분기에 역대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방은행들이 단기적으로는 또 그 주가 상승폭이 좀 더 가파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GB가 대구은행이군요. 네, 네 대구은행. BNK는 부산. 네. 부산은 경남이란 뜻이에요. 경남은행 부산, 합병을 네, 해가지고 부산은행이 경남은행을 합병을 했거든. JB는 전주. 전북. 네. 아. 그 충청 어디 있어요? 충청. 아 충청은 충청은 없습니다. 충청은 저기 옛날에 충청은행이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 예. 은행으로 편입된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은행. 네네.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샀지. 충청 좀 자주 사네. 네? 충청이 없어요. 충청은행은 그렇게 되고 충북은행도 옛날에 있었는데. 아 충북은행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다 IMF 전 얘기입니다. IMF 전이죠. 네네. 네. 아, 충북. 충청이 광주은행, 아니. 광주은행도 있었잖아요. 광주은행은 지금 JB금융 자회사. JB금융 자회사고. 네, 네. 그래서 충청은 사라졌다 이거죠. 이래서 이 대선 후보 하나 못 낸 충청의 아픔입니다. 네, 충청의 아들이거든요. 네, 제가 충청의 대전이에요. 네? 네. 아, 하여튼 뭐 지방은행들이 꽤 높은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지방은행들의. 야, 근데. 아 진짜
좀 사고 싶긴 한데 은행주는 있잖아요. 꼭 내가 사면 그때 착 빠진 거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 지난 한 5, 6년 동안 사실은 은행주가 네. 의미 있게 올랐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5, 6년 동안 쳐다도 안 봤는데 이번에 한번 보고는 있어요. 2016년, 17년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전 직후에 네. 그때도 이제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중금리가 한 2년 동안 올라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은행주가 뭐 일부 은행은 100%까지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물론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는 그때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네. 이번에도 좀 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딱 사는 순간 미국 국채금리 안정됨 딱 이렇게 뜨는 거야. 근데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금리도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1.6 찍고 뭐 1.5까지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은행주가 좀 조정을 보이는데 예. 중장기적으로는 뭐 2.2%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은 이제 배당도 사실은 작년에는 배당 규제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렇죠? 올해는 거의 6%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배당 그러면, 수익률만? 네. 배당 수익률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5%는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을 사느니 일단 배당 보고 5%짜리 주식을 사고 이게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이 있느냐 손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워낙 뭐 저점이고 향후에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본다면 네. 배당과 네. 자본 이득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막 몇십 프로 막 이렇게 오르는 쪽은 아니죠. 몇십 프로 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여기 은행 쪽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그래? 2016년, 17년 말씀드렸지만 100% 올랐어요 그때. 예, 100% 오른 적이 있으니까. 최근에 KB도 한 20% 올랐죠. 네, 그 정도 올랐습니다. 20% 올랐다니까. 그런데 미국 은행주들은 네. 지금 30% 40%씩 다 올라 있어요. JP 모건은 사상 최고가예요. 예. 왜? 땡겨? 아니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비스트 야수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은 약간 좀 초식동물 느낌? 초식동물? 네, 뭔가 이렇게 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느낌이라 이 친구는 그냥 한쪽에 그냥 안정된 투자를 이렇게 좀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네. 은행주 한번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안 했나? 나는 은행주 살 때는 딱 내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간다니까. 네, 뭐 네, 네. 은행주를 은행주에 라이딩을 안 하고 오케이 나 요번에 보니까 은행주가 많이 빠져 있네 오케이 나 10% 딱 하면 무조건 판다 그렇게 하면 성공하더라고. 근데 계속 가면 또 금리가 쭉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금리 방향성이 사실 전환이 됐고 향후에도 뭐 이게 경기 회복 때문에 오르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덜 그래서 뭐 이제 그 부양 효과 뭐 국채를 찍어내서 해서 오르든지 어쨌든 이제 장기적인 금리 방향성은 윗방향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그냥 사서 뭐 조금 1년, 2년 이게 길게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주가가 더 있으라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우 네. 연구위원의 자료는 우리 신의 자료실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 앱 들어가시면 자료 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최정욱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